팬더분들 조금 전에 전공 그 우리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여러 가지 그 어르신들이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는 또 여러 가지 그 부처님들에 대한 그 관리 같은 걸 잘 들으셔서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틀니를 가지고 틀니를 끼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나 그런 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틀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가 빠져있을 때 쓰는 부분 틀니가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이가 다 빠진 뒤에 그 완전한 틀니, 총 틀니가 나온다고.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뭐 쭉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 인터넷이라든지 아무래도 대중매체에서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브릿지 임플란트 틀니라는 게 뭔가 몇 가지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는 이렇게 이거 빠졌을 때 다리처럼 걸어주는 거 그래서 브릿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치아를 깎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은 있지만 여태까지 많이 사용되어 왔던 거죠. 브릿지도 이제 재료에 따라서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 금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금속에다가 도자기를 입힌 거, 아니면 전체 도자기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그런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는 그런 브릿지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런 임상에 이용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인구 만 명당 임플란트 시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고 2위가 이태리, 3위가 스페인입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릿지로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가 아주 없는 경우에도 전체 고정식 보충물로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 임상에 의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정식 그런 보충물이었고요. 이제는 틀니라고 하는 거 뺐다 꼈다 하는 그런 틀니는 크게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용됐던 부분 틀니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가 다 빠졌을 때 쓰는 전체 틀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다수의 치아가 빠져 있거나 뒤에 어금니가 빠져 있을 때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틀니로 가게 되는 거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임플란트를 이런 아래 턱에다 심어서 이렇게 틀니를 고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위에 턱에다가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서 틀니를 고정하는 단추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그런 그 유지력이 좋아서 틀니가 흔들리지 않은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쓰이고 아까 우리 정 교수님이 보여드린 것처럼 부분 틀니에다가도 마찬가지로 부분 틀니에다가도 임플란트를 또 이용해서 그런 쓰이는 것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대개 아까 그 틀니 중에서도 무효보다 아래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틀니에다가 아래 임플란트를 두 개를 심어서 하는 그런 임플란트 틀니가 사실은 이가 전체 없는 환자들에게는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될 치료의 순서라고 하는 게 많은 그런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반에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전체 이가 빠졌을 때는 이런 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틀니를 이 장착하고 계신 어르신들 숫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15% 10% 15% 정도가 전체 농인구라고 봤을 때 약 60% 정도가 부분 틀니나 그런 완전 틀니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게 있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또 완전히 이렇게 이가 빠진 사람들의 그런 평균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약 한 30%, 뭐 조사기관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또 연세가 많을수록 70대, 80대로 갈수록 완전히 이가 없으신 분들의 퍼센트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틀니를 키우신 어르신이 의외로 약 500만 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 틀니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그 틀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하고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틀니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정기적인 치과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금제 발생시에는 뭐 당연히 치과에 오는 건데, 의외로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틀니의 한계, 물론 이제 임플란트가 연결된 거라든지 자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훨씬 괜찮지만, 틀니는 씻는 힘이라든지,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파에 앉는 것 같은 그 흔들림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초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틀니가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대개 1, 2개월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내원,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6개월 간격으로 내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틀니를 쓰시면 잇몸이 따라앉기 때문에 틀니가 좀 헐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이렇게 내원을 하셔서 위치를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그런 첨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부분 틀니라든지 임플란트 틀니는 또 유지장치가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꼭 이렇게 내원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초로 틀니를 이렇게 끼시면 뭐 부분 틀니라든지 임플란트 틀니의 착탈에 대한 것과 조금 배우셔야 되고요. 잇몸이 잘 안정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치아가 있는 경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유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가 다 빠진 경우도 유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곳이 생기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오시는데 틀니를 뭐 몇 달 동안 한 달 안 끼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뭘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픈 데가 있고 이럴 때는 그래도 한번 낀 상태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게 하루 전에는 뭐 틀니를 꼈다 오시고, 뭐 아시는 것처럼 밤에는 꼭 물에다 이렇게 담궈 놓으셔야 돼요. 이게 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으면, 오랫동안 노출돼 있으면 변형이 될 수가 있어서 매일 물 속에 담궈두시오. 그게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새 틀니를 처음 끼시면 우리가 새 옷이나 그런 새 구두를 신었을 때도 불편한 것처럼 아무래도 좀 처음에 음식을 바로 깍두기라든지 뭐 질긴 음식 먹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도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어금니로 씻는 그런 연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음식 먹는 것도 좀 시간이 지나야 적응이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오징어라든지 이런 뭐 견과류 같은 거 좀 어렵고, 그리고 틀니 끼자마자 바로 깍두기 드신다든지 이런 것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껌 같은 건 아무리 뭐 좋은 껌이더라도 틀니는 붓기 때문에 쓰지 않고 씹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틀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런 책상 위에 물이 있다든지 어떤 이런 물에 나무가 떠 있는다고 약간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아픈 데가 생길 수 있어요. 잇몸 상처가 씹으시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 틀니는 위에 틀니에 비해서 비교적 이런 유지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교정을 좀 하셔서 잘 탈락이 안 되도록 하시고, 어떤 제한점이 있다는 거, 흡수가 많이 된 그런 잇몸은
틀니가 유지가 조금 떨어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틀니 끼시고 나면 이런 데가 눌려서 이렇게 헐른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치과에 가셔가지고 이런 압박되는 부위를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초기에 틀니를 끼셨을 때 그런 꼭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인중에 있는 이런 끈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게 이쪽에도 있고 양쪽에도 있는데 그런 데에도 가끔 이렇게 압력이 닿아서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틀니 끼고서 두세 번 치과에 가셔서 또 체크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씹으시는 거. 씹으시는 것도 저희들이 그런 그 틀니를 만드는 그런 치과 의사가 잘 씹도록 해주지만 또 환자분들이 이렇게 씹으시면서 또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씹으시는 것도 다시 내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서 잘 씹으실 수 있도록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니도 좀 조정을 하셔야 되고 씹는 데도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틀니가 비교적 이렇게 넓죠. 아래 틀니는 혀가 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잇몸이 완전히 다 흡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잇몸이 잘 이렇게 헌다든지 이런 조정이 더 필요한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음이 좀 이제 힘드시다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있는데요. 대개 그 틀니의 두께 때문에 입천장을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발음을 적응하는 것 보통 한 2개월 정도를 저희가 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틀니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나중에 뭐 틀니 세정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어느 분들은 또 끓는 물에 끓이시는 분이 있어요. 소독하신다고. 그런 거는 절대 금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첨가를 했습니다. 틀니는 아까 설명드리신 대로 매 식사 후에 닦으셔야 돼요. 부분 틀니나 임플란트 틀니나 거기에 끼는 음식물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 완전 틀니보다도 더 많이 끼거든요. 그럼 매 식사 후에 입안에도 양치하시고 그 틀니를 부드러운 칫솔로 비누나 이런 세정제로 저기를 간단하게 닦으신 다음에 다시 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는 저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주무셔야 또 피로가 풀리듯이 잇몸도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혈액순환도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물컵에 담가 끼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틀니를 닦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가끔 틀니를 부러뜨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틀니 닦으실 때는 여기가 지금 세면대거든요. 세면대에다 물을 담아놓고서 그 위에서 닦으셔야지 그냥 미끄덕하고 이렇게 미끄러지면 톱 떨어지면 세면바닥에서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을 헹궈주시고요. 꼭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 그것도 어떤 거 참 중요한 거라고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틀니를 이렇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치약으로 너무 치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모가 아주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치약들은 가능한 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틀니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마모가 많이 돼요. 특히 그 저 할머니 환자분들 중에 굉장히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그 너무 많이 닦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니 세정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무슨 이게 때가 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균이 자라기도 하지만 이렇게 틀니에도 치석이 낍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틀니를 깨끗이 관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이 지금 가능한 그 폴리덴트라든지 클리덴트라든지 이런 틀니 세정제를 이용하셔가지고 틀니 세정제에다가 담고서 이렇게 주무시는 게 편한 옛날에 아마 틀니 세정제들이 뭐 몇 분 담궜다가 빼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하루 종일 아니 주무실 때 잠그실 수 있는 틀니 세정제가 나왔습니다. 틀니를 끼신 분들이 이제 완전한 틀니를 끼신 분들이 조금 좀 어려운 점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회활동이라든지 자신감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끔
그런 틀니를 깨끗이 안 하시는 경우에는 구강 내 세균이 자라가지고 그런 곰팡이들이 자라서 군의 의치성 군의염 같은 것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깨끗하게 입안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틀니 환자분들이 제일 어려운 거는 틀니가 헐거워서 잘 빠진다, 음식이 잘 안 씹힌다, 그런 것들 불안정하다,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고통이고요. 완전 틀린 경우에 그 다음에 또 가끔가다가 입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그 염증이 생기는 것. 아마 이제 연세가 드시면 침샘에서 나오는 침의 양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자정작용을 하는 침이 적으면 음식물 같은 게 입안에서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기 쉬워서 입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꼭 식사 후에 그리고 혀를 꼭 닦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르신들 보면은 약을 많이 드시거든요. 지금 거의 서너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 혀를 양치질 하실 때 치약을 좀 묻히셔가지고 그 혀도 같이 닦아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의치 사용은 부분의치 사용도 마찬가지로 양치질을 자연치아 틀니를 빼서 자연치아하고 틀니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음식물이 더 잘 낄 수가 있겠죠. 틀니하고 사이에 이런 부분에. 그리고 부분 틀니인 경우에 또 낄 때 되게 끼고서 그냥 다물면서 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잘 그 치과에서 배운 대로 끼고 빼는 거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끔 가다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고리 같은 게 유지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좀 마모가 돼서 유지력이 좀 떨어집니다. 좀 헐거워지시면 무슨 이렇게 프라이어나 배지 같은 거 가지고 그냥 조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그 부러지기도 쉽고 그래서 꼭 치과에 가셔서 그 치과에서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생기시면은 바로 그 내원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꼭 손으로 눌러서 틀니 끼시는 거 그냥 입에다 끼시고 다물면서 끼지 마시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임플란트 틀니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임플란트 틀니들 아래 이런 데도 음식물이 많이 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양치를 잘 해주셔요.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임플란트 주위도 잇몸이 건강해야 되고 임플란트도 잘 유지가 되려면 그런 구강유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지장치들 자석이라든지 단추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런 바처럼 생긴 것도 이런 것들이 잘 가끔 고장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잇몸 뼈가 얇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임플란트를 심어서 또 하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강유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 틀니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틀니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유지장치 특히 그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헬스조선 건강콘서트 건강톡톡의 사회를 맡게 된 헬스조선의 이동숙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건선질환, 피부질환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신 사실 피부질환은 아니고 우리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피부에 발생하는 면역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건선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헬스조선이 이 건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그 전국 그 공개 강좌를 열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대전을 시작으로 분당이 지금 두 번째인데 분당 이후에는 뭐 광주, 부천, 대구, 또 서울, 일산 전국적으로 그 건설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강좌를 열 예정입니다. 네, 여기 분당에서는 지금 두 번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선 같은 경우에는 면역 이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재발을 하는 잘 낫지 않는 만성 그런 질환인데요. 다행히 최근에 그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많은 환자들한테 희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제가 조금 중요하게 봤으면 하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건선은 완치가 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양한 아주 획기적인 치료제들이 개발되면서 꾸준히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게 만성질환이고 평생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뭐 자의적으로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피부과 주치의와 꾸준한 상담과 그 다음 치료 관리를 해야 한다, 이 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강연 맡아주실 분을 소개를 드리면, 지금 건선학회, 대한건선학회의 정보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분당차병원 피부과의 교수님으로 계신 김동현 교수님이시고요. 김동현 교수님이 약 50분간 건선 똑똑하게 알고 똑똑하게 관리하자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건선에 대한 궁금증을 바로 풀어드리는 그런 토크쇼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토크쇼가 끝나면 강연과 그 토크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10개의 퀴즈를 드릴 텐데 그 퀴즈를 맞히는 분께는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경품을 통해서 40여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도 마련을 했으니까요. 꼭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을 좀 바꿔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본 행사에서는 동영상 촬영과 사진 촬영이 진행된다는 점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의와 의학기자가 함께하는 헬스조선 건강독독 건선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선 똑똑하게 알고 똑똑하게 관리하자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분당차병원 피부과 김동현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좀 더 크게 말씀드릴 게 좋겠죠. 저는 분당차병원 피부과에서 지금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차병원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서 피부과 진료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다른 개인병원에서 건선이라는 병에 대해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고요. 또 대중에는 내가 건선일 것 같아서 오신 분도 있으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건선이라는 병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높이시고 새로 나온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고 갔으면 제 오늘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선 똑똑하게 알고 똑똑하게 관리하자. 예를 들면 저희가 치료를 잘 못하면 오히려 치료하지 않으면 못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비작용이 생기거나 아니면 진단이 잘못돼서 다른 치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건선에 대해서 아주 쉬운 말로 건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강의 마지막 슬라이드로 드릴 퀴즈를 제일 먼저 보여드렸어요. 건선은 피부에만 국한된 피부 질환이다. 눈에 보이는 피부의 변화가 불편하지 않으면 꼭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퀴즈를 드릴 텐데, 자, 건선은 피부에만 국한된 피부 질환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한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 손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피부의 변화가 불편하지 않으면, 뭐 내가 피부에 좀 낫지만 불편하지 않으면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치료가 부작용이 있을 테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꼭 치료를 할 필요 없다. 한번 이게 맞다고 하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까 손 드신 분들과 이번에 손 드신 분이 많이 갈라져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이죠. 건선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환자들이 오면은 저희는 대번 아 건선이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시면은 건선이다 라고 바로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본인의 몸에 건선이 있던지 아니면 가족 중에 건선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환자는 사실은 쉽게 만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체 인구의 유병률이라고 하는 전체 인구의 한 1에서 2%의 환자들이 이런 건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99%의 환자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거를 안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은 이 건선이라는 병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인데 왼쪽부터 보시면 몸에 정상 부위 사이사이로 빨간 염증이 있는 판이 보입니다. 또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귀 뒤가 갈라져서 빨갛고 각질이 있는 게 보이고요. 또 그 옆에를 보시면은 점점점 이 각질이 두꺼워지고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디에도 생길 수 있는데 손발 아주 두꺼운 각질이 있는 판이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심해지면 온몸을 다 뒤덮고 있는 그런 홍반, 홍피증이라고 하는 온몸이 다 빨갛게 되는 그런 심한 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저희는 건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피부병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대부분 각질이 있고 빨갛죠. 빨갛다는 것은 대부분 염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건선만 염증이 있는 게 아니겠죠. 뭐 대표적으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그런 것도 빨갛겠죠. 염증이니까요. 또는 접촉 피부염 그것도 염증이니까 빨갈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건선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내가 건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이 있을 텐데 착각.